다른 것보다 제가 가벼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본인이 앉아있는 왼쪽에 앉은 배우분들, 이분들은 주신고등학교의 어떤 인물인지 좀 수식어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씨부터 우리 강아, 채민. 주신고등학교에? 네. 채민이는 주신고등학교의 강아지다. 강아지다. 어, 이름이 강아라. 댕댕이다. 댕댕이다. 네. 아, 강아지. 강아지도 좋네. 어, 이름이 강하라. 어, 좋아요. 지금 시작이 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강아 역을 맡은 채민. 제이는? 어, 모두들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제이는 주신 고등학교의 여신이다. 여신이다. 어, 좀 굉장히 노정희 씨 좋아하고 계세요. 자, 우리 여신 제이. 자, 이번엔 리안이는? 어, 리안이는 주신 고등학교의 첫사랑이다. 첫사랑이다. 오, 오늘 약간 첫사랑 느낌 나게 의상도 화이트예요. 어, 좋아요. 지금 유일하게 화이트입니다. 네. 전달을 못 받아서. 자, 우리 리안. 헤라는 주신 고등학교에? 네, 헤라는 주신 고등학교에 아, 러블리 공주다. 왜냐면 이 한번 덧붙이고 싶은데 헤라라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미워 보일 수도 있고 하는 사람을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 질투의 화신 같은 역할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지혜원 배우의 특유의 그 러블리함으로 잘 녹인 것 같아서 주신고등학교의 러블리 공주다. 아, 러블리 공주다. 자, 우리 러블리 공주님. 자, 이번에는 그럼 우진 역할을 맡은 원정 씨. 우진이는? 어, 우진이는 주신고의 알사탕? 알사탕이요? 알사탕은 되게 단단한데 맛있고 달콤하고 되게 그런 존재잖아요. 그쵸? 근데 우진이는 주신고에서 정말 속은 단단하고 정말 겉으론 다정하고 달콤한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러기도 하고 정말 기운 없을 때 알사탕 하나가 주는 그 힘. 맞아요. 맞아요. 에너지. 맞아요. 네. 정말 표현인데요? 네. 알사탕. 알사탕이다. 주신고의 알사탕 해주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이제 한 분씩